Thank you.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탄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이 시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믿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병고치는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말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하신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듣다가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소개하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 39절이 넘는 오늘 신구약에 소개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우리 시간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며 성경 말씀을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은 모세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나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록된 역사의 문서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1500년 후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란 말은 아람어에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알마는 처녀, 동정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곧 이 뱀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원천을 꾀하는 자 사탄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 마귀에게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시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며 사단마귀,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마귀는 심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곧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그리고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일곱 가지 이 땅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던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이 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라 하십니다. 남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녀,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네 번째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게 괴롭혔던 고통을 주었던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의 성령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웃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무엇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절망, 실망, 나를 낙심시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이 누구신가요?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감사의 영으로 내게 임하십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누가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분은 성결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입니다. 일곱 가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감람산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남기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일기로 남기시고 떠나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고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떠나실 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열 가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오늘 분명 이 자리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첫 번째,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내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나는 고치고 싶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니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세상 곁가지를 끊어내야 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나도 좀 이제는 혈기가 끊어지고 내가 고집도 없어지고 무엇인가 강팍한 생각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두 번째,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를 주목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지시를 하신다 했습니다. 이 지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는 2018년 신년 새해를 우리는 대망의 한 해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은 분명 신년 새해는 대망의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2018년 신년 새해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서시는 일꾼 중에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없어서는 아니 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민족에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내게 모습으로 나는 변화될까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감동하면 성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성전에 온 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감동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역사가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갈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사가 목마릅니다. 늘 허덕입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인생에 목이 말라 하는 사람들, 성경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무슨 말입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한다면 내 인생의 목마름 갈증은 사라집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내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의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목적이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그 대화 속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에 내게 돈 많이 벌라고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성령이 그 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많은 재물의 복도 부어주십니다. 자녀를 항상 머리되게 하여 주시고 위에게 하십니다. 내게 지혜도 주십니다. 내게 능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결론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게 건강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내 가정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나라가 남북이 평안스러운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는 세계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남기신 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되어라.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날마다 성전 아니면 집에 이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니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은 입만 열면 성령에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통해 간증, 은혜 받은 이야기, 구원 받은 이야기, 축복 받은 이야기,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세상 소리하고 앉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같은 성도끼리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시험들게 만듭니다. 세상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이야기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바로 세우며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주는 예수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임한 것은 바람으로 왔습니다. 바람이 임합니다. 이 바람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봄에 부는 바람은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동토의 땅을 녹여버립니다. 봄에 부는 이 봄바람은 죽어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주여 내 가정에 불게 해주세요. 얼어붙어버린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는 다시 하나님 봄에 올 수 있습니다. 얼어붙어 말라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게도 부활의 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부른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만듭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버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바람으로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마치 오곡백화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오곡백화가 무르익힐 만큼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마시면 일곱 번째 나타나는 현상인데 불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처음에는 바람이 왔습니다. 성령이 마실 때 불이 왔습니다. 오늘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열정이 있습니다. 불은 빛이 있습니다. 불은 밝습니다. 내 마음이 밝아져 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은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적극적인 사고로 바꿔지고 불가능이 없어요.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나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코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생활력이 약하면 무너져버립니다. 믿음이 약하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틈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오늘 불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덟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놀라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전 내가 해보지 못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나요? 나는 지금까지 원망, 불평, 불만만 가득한 말만 쏟아놓았습니다. 혈기 섞인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사람을 상처주는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미움의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내적인 성령 역사를 말합니다.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이라는 사랑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헐뜯고 널 시기하면서 미워하는 소리만 내 입에서 불만이 소리가 쏟아졌는데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하게 합니까? 사랑의 말을 합니다. 화평의 말을 심습니다. 내 입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이 이만 증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놀랄 만큼 바꿔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년 새해는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대반이 돌에 맞았습니다. 예수님 정인 되었다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서대반이 돌을 맞으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서대반 같은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 버렸습니다. 주여, 고난당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민족위에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야고보서장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봐도 체질이 약하고요, 믿음도 약합니다. 덜 넘어지기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연약한 자들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 가시든지 2018년 내년 신년 새에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셔서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축복하셔서 내년에는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가 안정되고 한국 교회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놀라운 간증이 2018년 내년 신년 새에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11번째 로마서 15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니까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내게 능력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옵니다. 성령 하나님 계신 곳에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11번째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무엇이 넘쳐요? 소망이. 절대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실패 계속 거듭하고 있는 내 인생이 이미 인생 중반전이 넘어갔습니다. 황혼기를 접어들고 있는 나에게 나는 계속해서 거듭된 실패만 하다 보니 사람이 더 이상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진 물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내게는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소망이 자꾸 넘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요.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가슴에 남은 것은 허전함, 마치 크게 불고 부른 풍선처럼 허전하고 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너에게 소망이 넘쳐.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 성령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 바다도 바람으로 갈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 길 열어주는 것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께 미칩시다. 흠뻑 빠져보세요. 주님을 만나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나 얘기하십시오.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물속에 비밀을 납니다. 물밖에서 무슨 아무 이론을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물속에 직접 들어가 본 사람만이 물속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한 해가 내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번째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언제 은혜가 내게 충만해질까? 성령이 함께하면.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염려되지 않아요.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런데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만 일어납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는 오늘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성령님은 내려오세요. 오늘 이 자리가 확실하게 성령 받은 현장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